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전에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를 보면 블랙홀을 이렇게 컴퓨터 그래픽으로 재구성해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죠. 그런데 지금 사상 첫 블랙홀을 관측한 곳에서 강한 자기장이 포착됐다. 이런 기사가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고 가져와 봤습니다. 연합뉴스 기사고요. 그리고 그림도 있어요. 사진도 있어서 이게 참 귀한 자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블랙홀의 모습인데 여기 블랙홀이 여기 이렇게 빛나지 않는 부분이 블랙홀이고 여기가 뭐 자기장이 지금 이렇게 둘러쳐져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인류가 사상 최초로 관측에 성공한 블랙홀의 가장자리에서 강한 자기장의 증거가 포착됐다. 여러분, 블랙홀은요, 지금까지는 관측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었고, 실제로 그렇죠. 왜냐하면 빛을 포함한 모든 물질을 빨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블랙홀은 이제 빛을 스스로 내뿜지 않겠죠, 당연히. 뭔가 흡수하니까. 그래서 블랙홀을 직접적으로 관측하는 거의 불가능했고, 간접적으로 이제 블랙홀이 복사로 X선을 방출한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관측을 해서 간접적으로나마 블랙홀이 여기쯤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뭐 어디지? 백조자리 은하? 백조자리 은하였나? 거기에 뭐 중심부에는 거대한 블랙홀이 있을 것이다. 저 추측도 하고 점점 사실도 밝혀지기도 하고 이제 직접 관측한 단계까지 왔죠. 옛날에는 그게 아인슈타인이라는 분이 계셨잖아요. 아인슈타인이 유명한 그 과학자이신데 물리학자죠. 근데 그분이 이제 그 일반 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는 이제 중력에 관한 이론을 내놓는데 일반 상대성 이거 잠깐만 이거 그냥 조금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뭐 그렇게 지식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이게 중력에 관한 이론이죠. 이게 중력인데 근데 이 방정식의 이게 이제 해를 구하는 과정에서 이제 슈바르츠 실트라고 하는 과학자가 계세요. 그분이 어떤 특정 질량을 아주 그 많은 질량을 가진 물체가 이 슈바르츠 실트가 제안한 반지름 정도의 그렇게 크기가 되면은 이게 스스로 이렇게 수축해가지고 모든 물질을 빨아들이는 이제 그런 블랙홀이 됐다라는 그런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인슈타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거는 아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가상의 천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점점, 뭐, 스티븐 호킹이라든지, 뭐, 펜로즈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의 연구, 수많은 킵손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과학, 그런 천체 물리학자들의 그 기여에 의해서 점점 사실로 밝혀졌고, 실제로 이렇게 관측까지 가능하게 됐죠. 자, 여기까지 제가 배경 지식을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지금 강한 자기장의 증거를 포착이 됐는데 이것이 블랙홀이 강력한 힘으로 물질을 빨아들이고 내뿜는 과정을 밝히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블랙홀의 활동 이런 거를 이제 추적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 천문 연구원이 포함된 사건 지평선 망원경 이벤트 호라이즌 국제 공동 연구팀은 24일 거대 은하 M87 중심부에 있는 초대 질량 블랙홀. 아주 굉장히, 그쵸?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엄청나게 거대한 질량, 무게를 가진 블랙홀이다. 편광 광층 현상을 공개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도 하나 설명드릴게요. 이벤트 호라이즌이 뭐냐면, 여러분, 이벤트 호라이즌 사건 지평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벤트 호라이즌이라는 것은 이렇게 블랙홀이 천체가 있으면, 물론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검은 구멍이죠. 그래서 블랙홀이라고 그러죠. 근데 여기. 이 표면을 사건 지평면이라고 하고요. 지평선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여기로는 이제 정보가 다 빠져들어가서, 빛도 일종의 정보잖아요. 그래서 그게 여기를 지나가게 되면, 이제 여기를 하면 이제 정보가 소실돼 버린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알 수가 없어지는 거죠. 그 사건 지평면을 경계로 해서 그 건너편의 세계는 우리가 절대 알수 없는 그런 또 세계가 되는 그런 거 사건 지평면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빛을 포함한 이런 것들이 다 떨어져 버리는 그런 저쪽으로 건너가는 일종의 하나의 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블랙홀은 중력이 매우 강해서 빛조차도 빠져나올 수 없는 천체이다. 빛조차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것은
블랙홀 자체를 보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렇죠? 그래서 EHT 연구팀은 2019년 4월 처음으로 블랙홀의 그림자라 불리는 윤곽 안쪽의 어두운 부분을 측정해서 이론으로만 존재하던 블랙홀을 실험적으로 증명했다. 이거 굉장한 쾌거죠. 그래서 이번 연구에서는 블랙홀의 가장자리에서 강한 자기장의 증거인 편광, 그래서 특정한 방향으로만 진동하면서 나아가는 빛을 관측하는 성공했다. 그래서 블랙홀은 주변에서 물질을 끌어들이는 한편 빛에 가까운 속도로 주변에서 빨아들인 물질을 분출하는 이른바 제트 현상을 일으킨다. 그렇죠? 여러분 주변의 물질들이 이제 교류 막 이렇게 엄청난 이제 뭐라 그럴까 마찰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옆에 블랙홀을 중심으로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막 기류 같은 것들이 이렇게 막 분출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엑스온도 방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같은 블랙홀 주변의 물질 유입과 방출의 기전이 무엇인지, M87과 같은 거대 은하에서 어떻게 은하 크기보다 더 큰 Z가 발생할 수 있는지 알려지지 않았다. 그래서 연구팀은 이 지금 블랙홀을 관측한 결과 블랙홀 주변의 빛이 상당 부분 편광되어 있다. 그러니까 결국 자기장이 강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편광 관측을 통해서 M87 블랙홀 가장자리에 예상보다 훨씬 강한 자기장이 존재한다. 그래서 이 이론 그룹은 이번 영상을 통해서 블랙홀 주변부의 강력한 자기장이 어떻게 블랙홀과 제트 형성에 기여하는지에 대해서 새로운 가설을 제시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실험 증거가 이론 증거랑 조금 어긋나는 게 있으면 이제 새롭게 다시 시작하겠죠. 그런 그 이론을 다시 정립하려고 이제 이론 물리학자들 또 머리를 싸매야 되겠죠. 네. 지금 여기 보면은 이 편광 지금 망원경 같은 게 지금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것이 이렇게 해서 지금 구경을 이 정도까지 이렇게 늘려놓은 걸로 지금 생각이 되네요. 그렇죠? 네. 저 이렇게 망원경을 연구해서 이렇게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덱스터 교수에 따르면 블랙홀 주변의 뜨거운 가스 일부가 가장자리의 자기장 압력 때문에 블랙홀 중심부의 강력한 중력 에너지를 이기고 일부가 Z의 형태로 날아가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니까 자기장 압력 때문에 Z 기류가 그 모든 물질을 빨아들이는 게 블랙홀이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그런데 어떤 물질들은 오히려 탈출해서 그렇죠? Z의 형태로 날아가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고요. 이렇게 지금 근데 지금 천문연 박사의 손보건 박사님은 천문연이 보유한 한국 우주 전파 관측망을 이용해서 또 이 블랙홀 주변 Z에 대한 또 추가 관측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나라 연구팀도 기여를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굉장히 또 우주 물리학의 큰 쾌거라고 할 수 있고 아주 중요한 연구 자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사진은 우리가 직접 지금 블랙홀을 물론 이 자기장 같은 게 이게 눈에 보이게 하려면 여러 가지 뭐 그래픽적 효과라든지 이런 걸 추가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눈에 맨눈에는 안 보이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그래픽 효과를 처리를 해서 이런 대충 이렇게 나선 형태로 뿜어져 나오고 있는 이 자기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효과를 볼 수 있는 시대까지 됐다 지금. 그러니까 굉장한 쾌거다 이런 걸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더 재미있는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안녕히 계십시오.